원위부 요골골절의 수술적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요골의 원위부가 골절된 환자에 대해 수술적 치료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사람의 아래팔은 상완골에서 이어지는 요골과 척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수근골과 중수골, 그리고 지골들이 연결됩니다. 요골의 원위부에 발생하는 골절은 상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로서 넘어지면서 팔을 짚거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젊은 사람에 비해 골다공증에 의해 뼈가 약해진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사람의 손목은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통증과 변형, 강직이 생기고 운동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마취는 주로 상완신경총 차단이라는 국소마취 방법을 사용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방사선 투시기를 보면서 골절된 뼈를 정복한 다음 금속핀이나 금속판과 나사 등으로 내고정하거나 금속으로 된 외고정기를 사용하여 외고정합니다. 한편 골 결손 부위가 클 경우에는 자가골 이식이나 인공뼈, 골 시멘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뼈가 여러 조각으로 으깨져서 골절되거나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에는 정상으로 정복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감염. 금속 외고정기나 금속핀 주위의 감염은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뼈는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낫지 않을 뿐 아니라 금속 등 외부 물질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수술과 오랜 기간의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정용 핀에 의한 부작용. 골절 부위를 고정한 핀이 느슨해지거나 핀에 의해 신경이나 힘줄, 혈관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의 이상. 골절 부위의 통증은 초기 두세 달 이후에는 많이 좋아지지만 경미하게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손목과 손 부위의 관절 강직이나 외상성 관절염, 손목의 불안정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의 10에서 20% 정도에서 정중신경 손상에 의한 수근골 증후군이나 예민해진 주변 신경에 의해 이상감각이나 통증, 부종 등이 발생하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유합 이상. 환자의 20% 정도에서 골절 부위가 비정상적 위치에서 유합되는 부정유합과 그로 인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 부위가 붙지 않는 불유합이나 재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은 특히 뼈가 여러 조각으로 으깨져서 골절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편 부정유합이 발생한 환자의 일부에서 변형된 부위를 지나가는 힘줄이 지속적으로 쓸리게 되면 손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다음 힘줄이 저절로 끊어지는 지연성 힘줄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면 수술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해 드리지만 환자 스스로 통증의 정도에 따라 진통제 투여량을 조절하는 자가조절 진통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골절 부위의 재전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후 4주에서 6주간
부목이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봉합사는 수술 2주째에 제거합니다. 수술 후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 골절 부위를 제외한 손가락과 팔꿈치, 어깨 관절은 가능한 빨리 관절 운동을 시행하며 금속 외고정기로 고정한 경우에는 수술 후 4주경부터 약간의 손목 관절 운동을 시작하여 수술 후 강직과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한편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있던 금속 핀이나 외고정기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5주에서 8주째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내고정한 금속판과 나사는 수술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제거하지만 환자가 고령인 경우 등에서는 제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손상 부위가 재골절되지 않도록 외상이나 낙상에 주의하며 병원에서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속 외고정기가 있거나 금속핀이 피부 바깥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상처가 물에 젖거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속 외고정기나 금속핀 주위의 감염은 골수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속을 제거할 때까지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처 부위에 열과 고름이 나거나 갑자기 통증이 증가하거나 상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곧바로 수술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한 금속과 부목을 제거한 후에는 적극적인 관절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여 원래의 관절 기능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방법으로는 어긋난 뼈를 도수정복하고 부목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과도한 정복 시 신경 손상이나 힘줄의 유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장기간 부목 고정으로 인해 관절의 강직과 불용성 골다공증, 견수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뼈로 분쇄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절 부위가 정상적으로 정복되지 않거나 부목 고정 후에도 정복의 소실이 일어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위부 요골골절의 수술적 치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